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장을 마치기 전에 우리 연습 문제에 있는 것들을 좀몇 가지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더 확실하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택한 문제를 보면은 제가 선택한 문제는 바로 7-2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대역폭이 4km일지로 제한됐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신호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이런 형태를 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메시지 신호는 MF는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메시지 신호 이 MF는 어떤 거냐면은 이 4km일지로 이렇게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지 않더라도 로페스 필터를 써가지고서 대역폭을 제한을 하는 거죠. 로페스 필터를 써가지고서 대역폭을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호가, 아이고, 뭐냐. 이런 신호가 이렇게, 아이고, 이게 별로 안 좋네요. 예. 이런 신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역폭이 메시지가 이런 것이 이제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제한된 24개의 기저대역 채널, 베이스밴드. 우리가 기저대역은 베이스밴드를 변조하지 않은 걸 갖다가 기저대역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밴드. 채널을 라이퀴스트 표변율로 표변하여, 그러니까 신호가 가지고 있는 것의 두 배로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PAM 신호로 만든 다음 시분할 다중화하여 전송한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게 24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24개를 갖다가 배열을 자, 24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이 메시지 신호를 우리가 보내려면은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은 얼마로 해야 되죠? 이게 4kHz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8kHz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두 배. 왜? 나이키스트 표본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한 개가 아니고 24개잖아요. 24개를 이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잖아요. 8kHz로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48에 32, 28에 16, 192kHz가 되겠네요. 192kHz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최소 클럭 주파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192kHz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밑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이 밑에 보면은 이게 PAM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샘플을 하나씩 이렇게 획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샘플을 하나씩 획득을 갖다가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도 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샘플 주파수는 192kHz를 해야만이 이 24개를 이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중화된 PAM 신호의 최대 벌스 폭을 구하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을 192kHz로 이렇게 샘플링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펄스 폭이 이렇게 뭐 여기 같이 이렇게 작게 돼 있는데, 다중화된 PMC는 최대 펄스 폭을 구하라면 최대는 뭐겠습니까? 요것이 꽉 차는 거겠죠? 꽉 차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의 시간이 지금 192kHz잖아요. 그래서 192F는 T는 시간은 폭은 시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T하고 F하고는 이게 반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 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펄스 폭은
타워라고 하죠. 타워는 192kHz를 1로 나눈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19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세컨드.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세컨드는 192분의 1 미리세컨드가 되겠죠? 미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갖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중화된 PAM 신호의 근사적인 전송 대역폭은 얼마인가. 이게 대부분이 이게 주파수가 샘플링 주파수가 192kHz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역폭은 밴드위스는 근사적으로 해서 192kHz라고 봐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겠습니까? 표본화하지 않고 DSB SC 변조하여. 이거 여러분도 우리 이거 4장에서 배웠죠? 챕터 4에서 배웠는데, 변조 주파수 다중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건 프리퀀시 디비진이라고 그랬죠. 프리퀀시 디비진 멀티플렉싱, FDM이라고 했죠. 이것의 반대말이 타임 디비진 멀티플렉싱, TDM. PAM 같은 경우는 TDM이었죠. 이것이 지금 TDM의 그림이죠. 이게 TDM의 그림입니다. DSB SC 변조하여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경우 최소 전송 대역폭은 얼마인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변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이것이 4kHz짜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기저 대역에서. 그럼 또 하나 변조를 하면 4kHz, 여기에 보면 4 마이너스 4잖아요. 이것도 4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캐리어 주파수를 8kHz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조를 하나 해야 되겠죠? 이건 8kHz죠. 10이죠. 또 16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서 2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대역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대역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SB SC 대역폭이죠. DSB SC 대역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가 있어요? 23개고 여기 한 개가 있어 24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는 4kHz니까 4 더하기 23개 곱하기 8 하면은 얼마나요? 4 플러스 3, 8은 24, 2, 8은 16, 184. 그러면 188kHz가 되죠. 그러면 타임 디비진 멀티플래싱하고 밴드위스가 타임 디비진 멀티플래싱을 했을 때는 192kHz가 됐었죠. 그런데 밴드위스가 DSB SC를 했을 때는 얼마냐면 188kHz. 이렇게 해서 사실상 비슷하지요.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7-25 문제인데, 앞에 문제하고 비슷하지만은 또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은, 대역폭이 3kHz로 제한된 24개의 기저대역 채널을 표본화하고, 표본화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표본화 주파수는 이것의 2배니까 6kHz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10분할 다중화하여 전송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4개를 이렇게 샘플링 타임이 이 간격이라면은 요 사이에다가 24개를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24개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24개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순서대로 그다음 요것의 순서는 요것이고 순서를 딱 맞춰가지고 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이캐스트율 표본화 한다 그랬죠? 그러면 6kHz로 표본화하는 거죠. 다이캐스트는 PAM 신호로 만든 후 시그널 다중화에 전송한다면 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클럭 주파수는 얼마인가? 요것의 클럭 주파수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당연하겠죠. 6kHz로 하고 그 다음에 24개가 있어야 되니까 24개의 채널이 있어야 되니까 4, 6은 24, 2, 6, 12, 144 kHz가 돼야만이 이 24개를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화한 신호 이게 우리가 AM, PAM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표본화할 샘플링을 갖다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데 이 샘플링 하나하나를 자 이거 이산 신호라고 그러잖아요. 이산 신호를 PCM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한다고 그랬죠. 몇 비트로? 6비트로 한다고 그랬죠. 6비트. 6비트면 2의 6승은 200 128이죠. 응? 64. 죄송합니다. 2의 6승은 64죠. 64죠, 64. 2의 6승은 6비트랑 64개. 이 간격을 플러스하고, 예, 마이너스 X피크에서, 플러스 X피크 사이를 64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비트를, 구분해 가지고서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6비트로 양자화하고 PCM 보호한 시그널 다중화 전송한다면은, 이 시스템에 요구되는 최소 클럭 주파수는 얼마인가? 여기에서는 그 하나의 비트, 원비트를 전송을 하잖아요. 원비트를 하잖아요. 클럭할 때마다 하나의 비트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의 144kHz에다가 6비트가 늘어난 거죠. 6비트가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산하면은 864 킬로헤르츠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클럭 주파수보다도 원래는 이거 하나 통째로 보냈는데 이것을 6개로 나누어 가지고 보내려면은 주파수가 그 곳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것이 중요한데, 다중화된 PCM 부호열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최소 전송 대역폭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호열을 갖다가 전송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싱크 함수 형태로서 하는 것하고, 사각 펄스를 갖다가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각 펄스인 경우에는, 그대로 되지만은 이 사각 펄스가 아니고 싱크 펄스인 경우에는 반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를 우리가 RP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비트 레이트를 우리가 RP라고 하는데 이 RB는 우리가 그 1Hz 같은 경우 여기 때도 데이터를 보내고 또 여기 때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서 밴드위스는 2분의 1 RP예요. 데이터 레이트의 반절이에요. 데이터 레이트가 뭐였었어요? 이게 864였었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864 kHz per second. 이런 식으로 밴드 폭이니까 킬로헤르츠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입니까? 432 킬로헤르츠가 밴드 폭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사각 펄스다 이럴 경우에 밴드 위스 사각 펄스는 이게 그냥 864 킬로헤르츠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얘기가 없으면은 싱크 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는 데이터 레이트의 반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비슷한 문제인데 우리가 데이터 전송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스키 코드 있죠? 아스키 코드는 128개의 문자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우리가 7비트죠. 7비트. 2의 7승은 128.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캐릭터당 7비트. 캐릭터당 7비트.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7비트. 캐릭터당 7비트죠. 캐릭터당 7비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부호로 표현된 되죠. 그래가지고서 어떤 컴퓨터로부터 초당 40만 개의 문자가 발생되어 전송한다. 40만 개. 40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1시백 중에 4 곱하기 10의 5승 캐릭터 초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초당 40만 개의 문자가 전송된다 했을 때몇 비트가 전송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10의 5승 캐릭터에 나누기 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캐릭터 없으면 이게 바로 28 곱하기 10의 5승 비트 퍼 세컨드. 초당 280만 개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메가로 나타내면 2.8 메가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데이터 레이트죠. 이게 뭐냐면 이게 RP 데이터 레이트입니다. 데이터 레이트가 얼마냐? 2.8 메가bps다.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초소 전송 대역폭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 전송 대역폭 문제와 밴드위스 관계가 있었죠. 밴드위스는 전송 대역폭의 1/2 RP다.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1.4 메가 헬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1.4 메가 헬츠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 대역폭이 45kHz인 아날로그 신호를 AD 컨버터 한다고 그랬죠? 물론 요 사이에 샘플링이 들어 있겠죠? 샘플링이 들어 있겠죠? 샘플링 해 가지고서 AD 컨버터를 하 가지고서 PCM 부호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퀘스트 표본화율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두 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 fs는 2 곱하기 45kH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0kHz지 않습니까? 초당 천만 만 9만 번 번쩍거리는 거죠. 초당 샘플링의 초당 9만 개. 예. 초당 9만 개가 샘플이 나오는 거죠. 이 90kHz라는 의미는 초당 9만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용한 채널 대역폭이 250kHz라고 하자. 전송 신호의 대역폭이 채널 대역폭보다 폭보다 크지 않도록 하려면 신호 표본당 양자와 비트 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신 채널이라는 것은 대역폭이라는 것은 이 차선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선수가 250 킬로헤르츠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게 하면은 이 차선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비트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샘플당 하나의 샘플당 비트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샘플당 비트 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n이라고 합시다. 샘플당 비트 수를 m 비트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냐? 데이터 레이트는 한 비트당 n개니까 초당 이건 초당입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초당입니다. 그 n 곱하기 9만을 해줘야 되겠죠. 9 곱하기 10의 4승 이게 바로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킬로로 얘기하면은 90n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90n이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 이 RB가 우리의 데이터 레이트가 90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송 대역폭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전송 대역폭의 미니멈은 2분의 1 RB였었잖아요. 이것은 45N, 여기 키로죠, 키로. 키로 BPS. 45N, 45N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보다도 작아야 된다? 250kHz 주어졌죠? 250kHz.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45N이 250보다도 작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N은, 얼마보다도 작아야 되나?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사실 하나만 있어요. N이 250, 45에 250이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5, 9, 45, 5, 25. 이렇게 해가지고서 약 5.56 이렇게 반복하는데 5.56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비트가 5.5비트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n은 항상 그 정수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보다 6보다도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5.56보다 작은 정수는 5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비트 수는 5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대역폭하고 실질적으로 비트하고의 관계를 알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문제를 풀어줬는데 숙제를 좀 하나 내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숙제가 많다고 이렇게 하고 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숙제의 지금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는데 모든 숙제 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사람들도 해가지고서 제출을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늦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수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서 좀 설명을 갖다가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커뮤테이터는 이게 우리가 저기 그 송신기하고 수신기 송신하고 TDM 할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삑삑삑삑 돌아가면서 이 동기와 맞추는 것을 이거 커뮤테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16개의 이 커뮤테이터가 채널이 이게 16개가 있다는 얘기죠. 16개를 갖다 보낸다는 거죠. 또 받을 때도 또 16개가 이렇게 받고 16개 채널로 구성된 10분할 다중계 입력으로 각각 8kHz로 표본화된 약 8kHz 표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신호는 4kHz죠. 4kHz죠. 표본화된 PM 신호가 들어온다. 절환기의 출력에서는 단위 시간당 몇 개의 PAM 신호가 발생되어 있는가? 16개의 채널에서 8kHz가 들어오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신호 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채널의 대역폭은
대역폭의 최소값. 최소값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 이제 RB를 알았으면 이 RB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7장을 갖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7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